하두잣, 하두잣. 안녕하십니까. 사마열입니다. 노명선 이완규 기음 제5판 형사소송법 제437페이지 제2절 거중책임 보겠습니다. 사마열 TV 질자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자 1번 거중책임의 의의. 거중책임이란 요중사실의 정보에 대하여 증명이 불충분한 경우에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의 법적 지위를 말한다. 형사재판이건 민사재판이건 재판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한정되어 있어 입증상 한계가 있다. 따라서 증명이 불충분한 상황에서 대비하여 어느 쪽이 불이익한 법률 판단을 할 것인지 사전에 정해둘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증명이 불충분할 때에 불이익 판단을 받은 당사자 지위 내지 부담을 거중 책임이라고 하고 이를 실질적 거중 책임 또는 객관적 거중 책임이라고 한다. 이러한 거중 책임은 소송의 개시로부터 종결 시까지 고정되어 있으며 소송의 진행에 따라 일방적으로 타방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객관적 거중 책임을 현실 소송에 투영한 것이 주관적 형식적 거중 책임이다. 이것은 법원으로부터 불이익한 판단을 받은 우려가 있는 당사자가 이를 면하기 위해 행하는 입증의 부담 내지 필요인 것이다. 검사가 구성권 해당성을 입증하면 위법성과 책임은 사실상 추정되므로 위법성 조각사유와 책임 조각사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입증의 부담을 가지며 피고인이 알리바이를 입증하면 검사가 이를 번복할 입증을 부담을 갖게 된다. 로마자 2번의 거중 책임 분배의 원칙. 거중 책임 분배라면 거중 책임을 어느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것인지를 정하는 원칙을 말한다. 민사소송에서는 원고 피고의 거중 책임이 유권 사실마다 분배되어 주장항변, 재항변이라는 복잡한 관계에 있지만 형사소송에서는 거중 책임을 원칙적으로 검사가 부담하고 거중 책임의 분배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 형사소송에서의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이 타당하고 심리를 정결하여도 범죄 사실의 존재에 관한 법관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면 무죄를 선고하여 438페이지에 하기 때문이다. 1번의 공소범죄 사실과 처벌 조건 사실, 인터뷰 프로레오의 원칙이 범죄의 성립과 형벌권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실에 미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 공소범죄 사실은 물론 처벌 조건인 사실은 그것이 인적 처벌 조각 사유인가, 객관적 처벌 조건인가를 불문하고 형벌권 발생의 요건이 되는 사실이므로 검사가 거중 책임을 지게 된다. 형의 가중 감면 사유 모두 형벌권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라고 할 것이므로 그 부정지에 대하여 검사에게 거중 책임이 있다. 이번에 소송 법적 사실. 소송 조건의 전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이론상 또는 실무상 거중 책임의 문제가 일어나고 소송 조건은 공소제기의 적법 유효 요건이 되는 점에 비추어 인디뷰 프로레오의 원칙은 실체법상 사실, 실체법적 사실뿐만 아니라 소송 조건의 존재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 고발 같이 공소 수행을 위한 적정 요건은 물론 공소시효의 완성, 사면 또는 공소의 적법 등의 소송 조건에 대한 거중 책임도 검사에게 있다. 증거 능력이 전제되는 사실에 대한 거중 책임은 그 증거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있다. 임의상의 다툼이 있는 때에는 구체적 사실을 피고인이 입증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상의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증을 하여야 한다. 의사의 진단서 또는 서증을 검사가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에 그 증거 능력을 부여할 거중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피고인 자백의 임의성의 기초 사실에 대해서도 제출자인 검사가 거중 책임을 가진다. 로마제 3번 거중 책임이자는 거중 책임은 어디까지나 검사에게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법상 피고인에게 거중 책임을 부담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를 거중 책임의 전환이라고 한다.
때문에 피고인에게 거짓 책임을 전혀 인정하게 되면 피고인이 부적절한 방어 방법을 행하였다는 이 439페이지로 유죄가 된다면 인터뷰 프로레어의 원칙을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거짓 책임의 전환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거짓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환하는 명문의 표정이 있어야 하며 동그라미 이번에 증명의 정도 있어서 증거의 우월로 촉하거나 자유로운 증명을 통해 입증의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1번의 형법 263조. 형법 제263조는 상해죄와 동시에 동시범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263조는 상해죄에 대하여 동시범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동조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통설은 이를 거짓 책임의 전환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상해의 결과에 대해 인과관계가 없음을 증명할 거짓 책임을 지며 이를 증명하지 못할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의에 의하여 처벌된다는 것이다. 본조를 공동정범의 책임을 법률에 의해 추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으나 법률상의 추정을 인정하는 것은 실제 진실주의와 자유신중주의가 지배하는 형사소송의 본질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 동시범의 특례. 이 이상이 동인에게 폭행한 때에는 검사가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곤란하고 반면 폭행에 의하여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에서 명문으로 거짓 책임의 전환을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이번에 형법 제310조. 형법 제310조는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하여 형법 제307조 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직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310조는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하여 형법 제307조 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직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조 역시 진실성과 공익성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명함을 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거짓 책임의 전환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우리 형법 제310조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을 뿐이며 증명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명예 손피해에 관한 특수한 위법성 조각 사유로 보는 것은 규정에 충실한 해석이다. 따라서 위법성 조각 사유의 440페이지 존재에 관한 거짓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이를 거짓 책임이 전환하는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거짓 책임이 전환된다는 입장에서 입증의 정도는 어떠한가? 유죄 입장에 있어서 요구되는 것과 같이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한 것은 아니다. 거짓 책임이 전환되는 규정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면 입증의 정도는 인드뷰 프로레오의 원칙상 법관에게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요하지 않는다는 판례 입장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빨리 간 느낌이 없지 않은데요. 그 밑줄 위주로 그리고 좁은 판례 위주로 잘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한 걸로 두고 또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